킴버스. 터보스위치. 와. 사장님 터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빌란트의 이온입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4차원 전기자전거 스페셜라이즈드 리보 시리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식을 기준으로 스페셜라이즈드 와보 시리즈와 캐너보 시리즈가 있는데 캐니보 시리즈는 내리막이나 점프 같은 강한 충격에 더 중점을 둔 전기자전거 모델이며 리보 시리즈는 가벼운 산악 주행과 트레킹에 특화된 올라운드 전기자전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리보는 자전거를 평지에서도 좀 더 빠르게 타기 위한 자전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이크에 탑재된 마스터 마인드 TCU는 신박과 고도계, 그리고 라이더의 파워까지 알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이나 크로스 컨트리 위주의 라이딩 스타일이라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캐니보와 비교한다면 서스펜션 구조에서 큰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리보는 링크 구조가 적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 빠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빠른 속도로 트레일 돌파와 평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리보 SL은 가벼운 무게에 포커싱을 맞춘 제품으로 브로스 1.1 경량 모터를 사용했으며 출력은 240W 35Nm, 배터리 용량은 240Wh라서 가볍습니다. 리보 터보는 565W의 최대 출력과 90Nm의 최대 토크를 제공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700Wh입니다. 터보 시리즈는 스페셜라이즈드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 산악 자전거입니다. 모터 역시 2022년 2.1 버전에서 2023년에는 2.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터보 버전은 좀 더 터프한 다운힐 주행을 위한 더블 크라운 포크도 사용 선택이 가능합니다. 옵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고급 모델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폭스가 사용되었으며 리어 서스펜션 역시 최고급 아름다운 카시마 코팅의 폭스 서스펜션을 사용했습니다. 프론트 포크는 폭스 플롯 38 팩토리, 리어 서스펜션은 폭스 플롯 X2 팩토리입니다. 휠 역시 큐브리스 카본 휠을 사용하며 최신 바이크 경기 스타일에 맞게 앞휠은 29인치 뒤 휠은 27.5인치의 작은 사이즈의 휠을 사용합니다. 전륜은 장애물을 올라 타고 넘는 능력, 뒤는 선의 능력과 뒤쪽은 컨트롤을 담당합니다. 이런 걸 1타 쌍피라고 하죠. SRAM 코다레스 브레이크, 스램 이글 무선 변속기를 사용했으며 C포스트 역시 가변 C포스트를 채용했습니다. 여러 개의 피복 관절을 통한 충격에 강한 캐니보 시리즈, 경쾌한 운동성과 올라운드 전기자전거인 리보 시리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가격과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게시판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자전거를 즐겁게 탈 시간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